법률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네. 윤서방파 두목 같다. 애청하시던 정청래 의원께서 언론이 윤석열을 미는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바로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자리에는 곽동수 시사평론가랑 장영진 기자님 나와 계시네요. 누구라고요? 장영진 기자님이랑 곽동수 평론가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저희 방송 내용 들으시면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여보세요? 아니, 아니라, 네. 아유, 후원금 좀 보내달라고 전화했더니. 후원 계좌를 좀 띄워드려요? 네네. 후원 계좌, 예, 이따가 정청래 의원님, 그 여러, 우리 PD들이 얼마나 모자라세요, 의원님? 1억 2천 정도 모자라요. 뭐 하나도 모금을 못 하신 거예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윤석열 저거 국회 민주당이 해인 건의안 제출해야 되지 않냐 저거 네. 어떻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때요? 우선 윤석열 총장은 네. 제가 오늘 뉴스 공장에서 얘기했다시피 네.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윤서방파 두목 같다. 아... 그리고 제가 그 국정감사를 저도 좀 가끔씩 지켜보면서 네네. 제일 제가 열받았던 대목이 누군가를 메신저를 보내서 네. 검찰총장을 계속 잘 하라고 했다. 대통령이 그랬다. 네. 부정해버린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본인은 부하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장관 부하가 아니면 네. 법무부 장관은 자기 발밑에 있고 그리고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대통령을 위법한 것을 지시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대통령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도 무시하는 네. 법률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네. 윤서방파 두목 같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일이 있고 나서 실제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진짜 나가도 너무 나가네. 네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네. 원래는 마음에 안 들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네네네. 대통령이 지난번에 임기를 채워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좀 알아서 좀 잘해야 될 텐데 네. 너무 안하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부터도 네. 저부터도 이거 어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네.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정말로 공감하는 게 윤서방파 두목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우리가 참 응원할 때 개혁하라고 밀어줬는데 개업을 네. 했어요. 개업식을 했어요. 화안 갖다 놓고 개업을 해요. 예? 그리고 아니 그것도 네네. 제가 한마디 하자면 네. 아니 본인한테 온 그 화안이 있으면 본인 네. 당에 갖다 놔야지 왜 길거리다 내놓는 거예요? 개업식을 하려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예. 의원님. 네. 마지막으로 지금 공수처 설치 지금 국민한테 짐에서 두 명 그 추천위원을 했는데 이건 방해하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빨리 네. 김용민 그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언제 공수처 의원님 생각대로 하면 공수처가 진짜 출범할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보낸 네. 그 추천위원 두 명은 뭐 공수처 반대 추천위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셔틀 네. 뭐 있잖아요. 셔틀 알아요? 망 셔틀. 셔틀빵? 네. 셔틀빵 하려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화와 협상은 계속하지만 한편으로는 네. 만사 부려 튼튼이라고 네. 유비무환의 자세로 네. 한 손엔 공수처 개정안 한 손엔 대화 네. 이걸 들고 네. 결국 성동격서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전화를 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 후원 계좌 예. 세 번 정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끝까지 띄워놓을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